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의 이야기를 하신 교회가 두 곳 더 있어요. 바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예요. 먼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나 봐요. 교회에 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에 참석하고 의식에도 참여하고 식사도 했나 봐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날카로운 양날 검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시는데요. 만약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방신을 따르는 행동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귀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성도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에 성도들의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무려 4개의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시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있다고, 게다가 그것들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옛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던 아합의 부인과 같은 이름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의식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세벨은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음식을 먹고 있던 자리를 병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더 큰 재난과 환란으로 이세벨과 두아디라 교회에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노쇠 같은 발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노쇠 같은 발로 밟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귀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리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쇠로 만든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듯이 다스릴 수 있는 권리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듯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샛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면 말이죠.